언제부터 야구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였을까? 1982년 군부독재 시절 탄생한 프로야구 리그 KBO의 인기는 2000년대 국가대표팀의 활약으로 최고점을 찍으며 여전히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어요. 특히 2006 WBC 4강 시절을 통해 야구 인기 상승의 기틀을 닦았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청률 52%에 금메달까지 목에 걸며 국내 야구 인기는 대폭발로 이어지게 됐거든요. 당시 인기로 KBO는 8개 구단 체제에서 KT 위즈와 NC 다이노스가 새로 창단돼 10구단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2021 시즌에선 관중을 모으는 데 제약이 많았고 2022 시즌 전에 집합금지와 같은 각종 규제가 풀려 KBO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즌을 개막했지만 예상보다도 못한 저조한 관중 동원력을 보여 KBO는 물론 야구의 인기 자체가 식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하지만 다가오는 2023 시즌 개막 직전 WBC가 열릴 예정이라 2006 WBC 4강 때와 같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야구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금메달과 같은 결과는 힘들어도 한일전에서만큼은 승리를 챙겨야 할 텐데 일본은 오타니와 다르비슈를 필두로 역대 최강 라인업을 구축해 우승 후보로까지 평가받고 있거든요. KBO 리그 개막인 4월 1일 직전에 열리는 이번 WBC는 3월 8일부터 21일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조차 이번 WBC에 거는 기대감 혹은 부담감이 클 거라 예상되는 와중에 한국 야구계에서 평가하길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 WB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하는 WBC는 무슨 대회일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클래식? 이름만 들어보면 유서깊고 권위있는 대회처럼 보이지만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200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서야 5번째 대회를 치르며 20년도 채 되지 않는 대회거든요. 피파가 주최하는 월드컵의 개념처럼 야구연맹이나 협회에서 WBC를 주최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의 프로야구 리그 MLB가 직접 주최하는 국가대항전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팀들의 오너, 즉 구단주들의 주도하에 MLB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함께 개최해요. 리그인 MLB가 국가대항전인 WBC를 개최하는 게 이질적일 수 있지만 MLB는 120년이나 된 리그인데다 소속팀 절반 이상은 10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MLB를 야구 그 자체라 생각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러면 왜 WBC와 같은 대회가 생긴 지 20년도 되지 않은 걸까? WBC가 생기기 전 가장 권위 있던 야구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서의 대회였지만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야구 경기장은 현재 난민 수용소로 쓰이는 중이고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새 야구장은 애초에 철거에 용이하게끔 조립형으로 지어져 대회가 끝난 뒤 바로 철거될 정도로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하계 올림픽의 개최국들은 대회 기간 중 열리는 고작 몇 경기를 위해 새 야구장을 지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야구는 올림픽 정식 종목의 지위를 잃어 현재 WBC가 올림픽을 대체하는 중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과거엔 어린 야구 팬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야구 월드컵이라고 세계 야구협회에서 2011년까지 주최했었지만 프로 선수의 경기보단 아마추어 선수들의 신선전 성향에 훨씬 짙었었어요. 그 야구 월드컵을 대체하는 대회가 지금의 프리미어 12인데 WBC와 마찬가지로 국가대항전을 치르는 건 같지만 주최 측이 달라요. 앞서 말한 것처럼 WBC는 메이저리그에서 주최하고 프리미어 12는 WBSC 세계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운영 중이에요.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두 시즌을 날리고 2022 시즌에는 거의 모든 규제가 풀리며 프로야구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600만 관중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어요. 2016년부터 3년 연속 800만 이상 관중을 동원했고 2017 시즌 840만으로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던 터라 충격적으로 끝나버린 2022 시즌을 뒤로 한국 야구가 WBC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번 대회를 야구 인기 회복의 발판으로 삼은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열렸던 2017 WBC 본선, 하지만 최악의 경기력과 결과로 고초돔에서 짐을 싼 대표팀, 야구에서 단 한 점도 내지 못하고 패하는 경기를 영봉패라고 부르는데 야구 변방국 네덜란드에게 5-0 영봉패를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 선수들은 더그아웃에서 장난이나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우연의 일치인지 이 대회 이후 18시즌부터 프로야구를 찾는 팬들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 상황이 된 거죠. 대표팀 관계자들이 밝히길 2006년에 있었던 1회 WBC 대회에서는 스포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병역 혜택이라는 명확한 보상이 존재했지만 2007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병역 혜택이 없는 대회이다 보니 이런 안일한 정신 상태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떠나가는 야구팬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선수도 병역 혜택이 없다고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선수들 개개인도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테니까요. 제2회 WBC 국가대표팀의 연봉 총합은 76억, 그리고 준우승. 2013년에는 130억, 본선 1라운드 탈락. 2017년은 서울에서 열린 본선 1라운드에서 연봉 169억의 대표팀 1승 2패로 탈락. 2023년 제5회 대회에서의 대표팀 연봉은 최소 400억.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WBC의 주역이었던 SSG 랜더스의 김광현 선수와 LG 트윈스의 김현수 선수는 이번 대회에도 발탁이 됐어요. 어떤 대표팀이든 세대교체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위 선수들만큼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 역시 적다는 건데 현재 한국 야구 입장에선 좋은 성적과 이미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 논란이 있는 안우진 선수의 대표팀 승선 여부에 대한 찬반에 갈렸던 거죠. 추진수 선수가 언급한 세대교체 실패에 국내 학원 엘리트 스포츠의 잘못된 육성까지. 앞서 말한 것처럼 병역 혜택이 없어진 이유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의 프로정신과 투지의 실종이 가장 크다고 해요.
야구 인기의 하락세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일까? 2019년 메이저리그는 야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영국에서 축구장인 웸블리 스타디움을 야구장으로 개조해 런던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진행했거든요. 나름 괜찮았던 반응으로 2026년까지 시리즈를 늘렸고 2025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시리즈까지 준비 중인데 MLB 경기를 해외에서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프로리그 인기의 척도는 보통 관중수로 표현되는데 2022년 기준 MLB 평균 관중 26,843명, MPB 24,558명, 그리고 KBO는 8,347명. 일본의 MPB 역시 지난 두 시즌간 관객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MLB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야구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야구 인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2007년과 2008년에는 8천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6,800만 명이 경기장을 찾았으니 15%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최소 3시간의 경기 시간, 너무 정적인 데다 볼거리의 부족, 타리그 대비 스타성을 가진 선수들의 부재, 메이저리그 야구팬의 평균 나이는 만 57세로 이는 북미 4대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나이이며 MZ세대와 같은 젊은 층이 야구를 보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NFL은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스포츠로 특히 TV 시청률을 비교해보면 NFL의 결승전, 슈퍼볼의 시청자 수는 늘 1억 명이 넘지만 최근 있었던 MLB 월드 시리즈는 경기당 1천만 명 내외를 기록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시청자 수 3-4천만 명은 거뜬했어서 지금 야구의 추락은 눈에 더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빠른 전환, SNS를 통한 자기가시와 대립, 그리고 스타성까지 NBA와 리그 선수들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에 MLB 커미셔너 롬 맨프레드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급진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어요. 현재 MLB는 5팀씩 6개 지구로 30팀이 참가 중인데 10팀씩 3개 지구로 바꿔 더 치열한 경쟁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아예 두 팀을 더해 32개 팀 체제에서 4팀씩 8지구로 넓히는 조금은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이렇게 MLB는 살아남기 위해 개편안까지 내놓으며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을 노리는 중인데 그래서 WBC의 주최 측인 MLB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요. 올림픽에서 NBA 선수들로 선발된 농구 대표팀을 드림팀이라 부르는 것처럼 WBC 미국 대표팀 라인업에서도 현재 MLB의 슈퍼스타들을 모조리 긁어모아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진짜 이번에 목숨을 건 느낌이에요.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이번 WBC를 위해 역대 최강의 라인업을 꾸려와 확실히 볼거리는 풍성할 걸로 보이지만 자국 내 프로리그에서의 야구 인기가 심각한 한국과 미국은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회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스포츠 베팅 전문 업체들이 내놓은 배당률만 봐도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다투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7위를 기록하며 4강 진입조차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쉽지 않고 WBC에서 성적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사실 야구 인기 하락은 팬데믹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수들의 금지 약물, 이명 계약, 승부 조작, 병역 비리, 원정 도박, 심지어 국민 타자였던 이승엽 감독은 사인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며 본인은 사인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근본적인 선수들의 프로 정신과 투지가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3월 8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리는 WBC, 특히 KBO, 국내 야구계는 이번 대회에 걸린 게 많은 상황인데 좋은 성적, 수많은 볼거리로 야구 인기를 살려 4월 1일 KBO의 성공적인 시즌 개막을 기원합니다.